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는 포항의 바닥 경제를 살려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갈등으로 심각한 주민 갈등을 빚고 있는 오천으로 본인의 거처를 옮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포항의 체감 경기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엇보다 포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을 통해 돈이 돌게 하고 상가 공실 해소 대책을 마련해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일부 상가 중요한 포스트별로 상가를 좀 매입하거나 좀 임대를 해서 그것을 청년 창업자에게 이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음. 그런 어, 공영 공용, 공공 임 공영 임대 방식 네. 그런 부분도 좀 어, 이렇게 이제 좀 해서 또 지진특별법 제정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 범위가 정해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 기대 수준에 합당한 그러한. 어, 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진상조사위원회도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진상 규명의 길도 함께 열데서큰 의미가 있다고 저생각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간 생활폐기물 에너지와 시설 갈등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 결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구 오천읍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현장 위주로 체험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음. 그런 의지거든요. 네. 어, 그래서 저도 올해 중으로는 이사를 가서 직접 체험하고 주민들과 함께 부대면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는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이단 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젊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MBC 시사토론 2020 희망의 포항을 열다는 뉴스 직후인 오늘 밤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살입니다.